과연 AMD가 주장한 배틀그라운드에서 9900K의 뺨따구를 후릴만한 게임 성능이 진짜 정말 실화인가? 대체 3단계 캐시 설계 구조가 무엇이고 이게 뭐하는 데 쓰이는 건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미하는 바가 남다른 L3 캐시 용량의 비밀입니다. 자, 인텔과 AMD는 모두 L1, L2, L3로 이루어진 3단계 캐시 설계 구조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건 모든 X86 프로세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 아래 설명이 쭉 나오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하자면 L1은 코어와 가장 가까운 데이터와의 상호작용이 필요할 때 제일 먼저 움직여서 캐치를 합니다. 따라서 가장 빠르지만 용량은 작아요. L2는 L1보다 움직이기 어려운 더 먼 거리 있죠. L1 캐시의 범위 밖에 있는 거. 그 데이터를 가져올 때, 상호작용할 때 차선책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고, 따라서 L1보다는 느리고요. 용량이 조금 더 큽니다. 여기까지는 각 코어별로 할당되는 구조예요. L3는 모든 코어가 캐시 용량을 공유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L1과 L2보다 용량이 훨씬 더 크지만 가장 느려요. 왜 가장 느린 L3 캐시에 주목하느냐 라고 생각하실 텐데 위에 이미지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일부 해외 외신이나 미디어에서 HDT와 메인스트림 CPU를 모두 대상으로 하는 게임 벤치마크를 진행한 적이 여러 번 있는데요. 클록이 더 낮은 HDT가 클록이 더 높은 메인스트림 CPU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는 일부 타이틀이 덜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그래프에 나온 F1 2018이라든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배틀그라운드라든지 모든 타이틀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L3 캐시 용량의 성능이 변화하는 환경이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이 뒤에 그래프를 잘 보시면요. 초록색이 L3 캐시 용량이 더 많은 인텔 CPU들이고 그 아래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9900K예요. 한마디로 클럭이 더 높은 게 9900K예요. 9900K를 5.2GHz로 오버클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7980XE와 3175X의 프레임이 AVG, 그러니까 평균 프레임이 더 높게 측정되는 건 왜일까요, 여러분? 네. 무엇 때문일까요? 클럭이 더 낮은데 단순히 코어 개수가 더 많다고요? F1이 28코어를 다 운용할까요? 아니에요. L3 캐시가 마치 깡패처럼 작용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특정 타이틀이에요. 자, 보시면 이 L3 용량들이 나와요. 제가 적어놨어요. 9900K의 L3는 16MB고요. 그리고 정확히 AMD의 그동안 최상위 포지션이었던 2700X랑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자 보세요. 200만원이 호가하는 7980XE 그리고 9980S3는 L3 캐시가 24.75MB입니다. 300만원이 넘어가는 28코어 3175X까지도 38.5MB예요. 뭐 늘어나긴 해도 뭐 엄청나게 늘어난 건 또 아니죠. 그런데 이번에 나오는 3900X는 무려 64MB입니다. 물론 이걸 L3 캐시 용량에 완전히 일치시켜서 게임 성능이 그대로 다 용량별로 올라간다고 해석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기존의 스레드리퍼도 L3 용량은 무식하게 때려박았는데 뭐 게임 성능 뭐 솔직히 말 안 해도 아시죠 여러분, 스레드리퍼 어땠는지. 하지만 이번 거는 공정 미세화에, 최적화에, 사이즈업에, IO다이 분리에 뭐 다양한 변화가 함께했기 때문에 경쟁사의 HDT 라인업과 같은 양상으로 이런 L3 캐시 용량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관전 포인트예요. 과연 AMD에서도 이런 양상이 나타나는가? 과연 AMD가 주장한 배틀그라운드에서 9900K의 뺨따구를 후릴만한 게임 성능이 진짜 정말 실화인가? 정확한 것은 AMD가 공개한 배틀그라운드 벤치마크를 믿을 게 아니라, 그거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AMD가 자신들이 유리한 어떤 환경을 마련해 놓고 뭐 외신 기자들 다 오고 전 세계에서 다 AMD 보러 오는데 유리하게 판을 짜놓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딜 보고 믿어야 되나요, 여러분? 이런 경우 무엇을 봐야 할까요? 정확히는 쾌이사전 벤치겠죠. 네. 정확한 건 7월 7일입니다.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는 그날이에요. 네. 쾌이사전은 무조건 라이브 스트리밍 할 거고 벤치마크 괴물, 네. 벤치마크계의 서태지, 벤치마크계의 BTS죠. 네. 쾌이사전 벤치님과 또 다른 QM분들이 투입돼서 정말 샘플을 씹고 그냥 물고 뜯고 막 핥아보면서 분석해서 결론 해석을 내어 드릴 테니까 그날 정말 빤스 한 두 장 정도 지참하시고 청결을 위해서 물티슈도 한 통 정도 책상 위에 배치하신 다음에 여차 싶으면 갈아입을 준비하셔야 되고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라이브 그날 보러 오시면 되시겠습니다. 네.